안녕하세요. 영리의 자유여정의 영리입니다. 모두 한 해의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무인 카페의 비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인 카페뿐만 아니라 카페의 비수기는 당연히 겨울입니다. 여름에는 음료 판매가 늘어나고 아이스 음료가 따뜻한 음료보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매출이 더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겨울 중에서도 몇월 달에 매출이 가장 줄어들까요? 제 경험으로는 완전히 추운 한겨울보다도 온도의 변화가 큰 때에 매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매출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1년 그래프로 보자면 9월에서 10월로 넘어갈 때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매출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 서서히 매출이 줄고 추위에 적응이 되면 1월에는 조금 올라가고 다시 2월에 꽃샘 추위가 오면 매출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날씨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3월부터는 다시 매출이 오르게 됩니다. 10월부터 2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때이고,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매출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 동네 분들이 이용하시는 매장이기 때문에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쿠폰 등의 이벤트를 열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후기 작성 이벤트도 시작을 하였습니다. 항상 매장을 이용해주시는 손님분들께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쿠폰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무인 카페의 경우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후기가 많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시고 일부러 찾아오는 그런 매장은 아니어서 네이버 후기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었는데 쿠폰도 드리고 후기도 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후기 이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벤트를 열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큰 변수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후기 이벤트는 할것 같습니다. 겨울이라고 매출이 떨어진다고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매출이 오르는 여름과 마찬가지로 청결히 관리해주신다면 항상 동네 분들이 이용하시는 방앗간 같은 매장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수기를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